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일제시대 판원 100m짜리 동굴 오늘 유튜브 최초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빼미TV입니다. 여기 경남 김해에 왔습니다. 이 공장 뒤에 큰 동굴이 있답니다. 일제시대 판원건데 아주 오래된 동굴이 이 마을에 몇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여쭤보니까 공장 요 바로 뒤로 가면 된다 해가지고 뒤로 왔는데 동굴을 찾기가 어렵네요. 잘안 보입니다. 여기 공장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공장 바로 뒤편에 큰 동굴이 있답니다. 다행히 또 사장님께서 촬영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을 지나서 공장 뒤쪽 끝편에 보면은 야, 상상도 못했던 이런 동굴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동굴 마을에서 발견한 동굴은 제가 직접 본게총 4개고, 이 동굴이 가장 깊다고 합니다. 이야, 엄청나게 크네. 아, 여기 지금 평상도 갖다 주시고. 이야,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 때 파놓은, 아, 물 깊다. 와, 등도 다 달아 놓으셨구나. 오, 이렇게 또 건너갈 수 있게. 예, 징검다리 같은 걸 놔뒀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넘어지면은, 오늘 뭐 카메라고 뭐고 다 박살 납니다. 아이고, 물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겁나네요. 야, 우와.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놔두고, 어이구야, 아. 야, 이 무릉 돈입니다. 야, 이 마을에서 깊이가 제일 깊은 동굴이랍니다. 벽 짓고 가면서, 어이구, 지금 제가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서 저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어이구, 주인장께서 이렇게 징검다리, 돌다리죠. 징검다리를 놔뒀습니다. 이야, 물이 엄청 깊어요. 깊은 데는 배꼽까지는 아니라도 허리춤까지는 오겠네요. 이야, 지금 제가, 우와. 이야, 참. 우리나라 사람이 강제징용해가지고 이렇게 굴을 깊게 파놨습니다. 야, 저기 또 있네. 이야,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우와.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저기가 입구죠. 예, 여기 또 들어갑니다. 우와. 야, 여기도 지금 징검다리를 주인장께서 놔뒀는데, 조금 흔들흔들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 잘못하면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불을 식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엄청 깊어요. 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야, 이거 물에 빠지면 큰일인데. 드디어 불을 켰습니다. 좀 불을 식이 시원찮네요. 아, 제가 봐도. 조금 헤드랜턴 같은 거를 사야 되는데, 지금 주문은 해놨습니다. 아직 안 오네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서 그냥 왔습니다. 어이구, 흔들흔들합니다, 징검다리가.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를 겨보고 건너라. 예. 와, 끝이 안 보이네. 와, 너무 깊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계속 가봐야죠.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와, 흔들흔들해요. 지금 이 징검다리가 바닥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야, 이 일제시대 진짜 이렇게까지 깊은 굴을 파놓고 여기에다가 비행기 항공유 기름하고 또 포탄, 또 비행기에 장착할 수 있는 뭐 기관총 실탄, 이런 무기들, 또 식량, 이런 거 보관을 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군수물자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안에 들어오니까 약간 곰팡이 냄새도 나면서 예, 시원합니다. 야, 여름에 여기 비서지로 멋지겠는데. 여기 개인집이라 가지고 아, 여기서부터 가는 길이 없나? 이야,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아, 마지막인데 저기 지금 끝이 보입니다. 아, 동굴 끝이 보이네. 이러면 이게 줌아웃이 안 되나? 지금 저 끝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 15m 정도의 동굴 끝이 있습니다. 아, 저기가 끝입니다. 끝.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보면은 여기도 또 동굴이 있습니다. 야, 저기는 끝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스쿠버 장비도 없고 아마 저게 끝 같은데 저게 끝이면은 한 20m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야, 참 대단하다. 이거 전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판 거 아닙니까? 일본의 총칼에 못 이겨서 이렇게 큰 지하 동굴 벙커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야, 어마어마하네. 여기서 또 저 꺾이는 부분까지도 20m 넘겠는데요. 와, 상당히 깁니다. 굴 전체 길이가 보니까 한 60m, 예, 6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끝이 맞는지 나중에 여기 주인장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려니까 물이 너무 깊어요. 물이 제 장화 깊이보다, 어이구야, 물이 빠지거든요? 안 돼, 안 돼. 이게 진흙벌이라가지고, 장화가 다 잠기고, 이게 훅 내려갑니다, 지금. 진흙벌이라가지고, 도저히, 예, 건너갈 수가 없네요. 와, 야, 이런 데가 있다니, 참. 저도 오늘 좋은 구경 해봤습니다. 여기 사유지인데, 여기 주인장 어르신께서 또 흔쾌히 구경을 성낙을 해주셨습니다. 야, 시원하다. 근데 물이 너무 많아요. 와, 바닥에 보시면 지금 물이고, 여기도 돌이 떨어져 내렸죠. 예. 돌이 떨어졌습니다. 위험하니까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일정이 바쁩니다. 여기 동굴 마을, 여러 동굴이 있는데, 다른 동굴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을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싱크대 공장 같은데, 예, 뭐 주방기기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장 같습니다. 이 공장도 뒤편에 가보면은 일제시대 만들어 놓은 또 동굴이 있답니다. 오늘이 휴일이라 가지고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촬영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살짝 구경만 했습니다. 나무 두 개 저 사이로 보면은 동굴이 보입니다. 이 동굴도, 야, 입구 쪽에 지금 물이 툭툭 떨어지고, 항상 뭐 동굴은 축축하고 습하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야, 여기도 지금 보니까 폭이 상당히 커요. 높이가 높아가지고 그냥 서도 머리 위로 한 50cm, 60cm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파놨죠. 예, 이게 김해 근처에 옛날에 일본 군, 공군, 공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경남구에 비행기를 숨겨놓고 여기 바로 인근에는 땅굴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물자들을 보관했던 그런 장소고, 아마 폭격 시에는 여기에 와서 또 피신을 했겠죠. 여기 마을분들도 6.25 낙동강 전투 치열할 때 여기 동굴로 피신을 해서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는 박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엄청 많아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촬영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또 다른 동굴입니다. 대나무 밭 밑에 있는데 대나무가 막 넘어져 가지고 입구가 완전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촌놈이 또 못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야, 여기는 입구를 예, 시멘트로 막아 가지고 문도 옛날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바위 산이라 가지고 뭐 무너지고 할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굴은 우리 한국 조선인들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강원도 태백 탄광에서 이제 동굴 파고 폭파 작업하던 그 사람들을 징용으로 잡아와 가지고 이렇게 땅굴을 많이 팠다고 합니다. 아, 저 시커먼 봉지 뭐지? 조금 찝찝한데요. 아, 저런 거 있으면 좀 괜히 예, 끌적지근합니다. 두 번째로 본 동굴하고 지금 이 동굴도 깊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2m가 넘어요. 넘고 폭은 한 4m 정도 되고 이 정도면은 많은 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엄청난 지하 요새 창고가 되죠. 아, 여기가 이제 지하 동굴 끝이네요. 야, 여기 안반으로 튼튼하게 돼가지고 뭐 이게 정확히 언제 팠는지는 기록상 남지 않지만은 뭐 일제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반이다 보니까 아직도 무너지지도 않고 멀쩡합니다. 아까 들어올 때 봤던 시커먼 비닐 포대 같은 게 있는데 와, 이게 뭔지 좀 찝찝하네요.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혹시 무슨 뭐 뼈가 있거나 예, 제가 발로 밟아보니까 그냥 다 비닐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아픈 역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현장을 와봤습니다. 다음에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역사 체험장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